약 100만 명의 로힝야족 난민들은 미얀마의 폭력 사태를 피해 방글라데시의 코크스 바자르에 피신하고 있습니다. 코크스 바자르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난민 정착촌이 되었습니다. 임시로 만들어진 난민촌은 거의 전체가 대나무와 방수포로만 지어졌습니다. 다가올 우기는 다시 한번 쉘터의 내구성을 시험할 것입니다. IOM 쉘터 팀은 이에 신속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IOM은 캠프 변두리의 새로 생긴 시설에서 매달 4만 개의 대나무 조각을 가공하여 내구성을 강화하고 병충해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달에 약 7천 개의 쉘터를 보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쉘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공한 대나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천 명의 가족들이 자신의 쉘터를 더 튼튼하게 할 수 있도록 IOM 쉘터팀은 다양한 구조 기술에 대한 실용적인 교육을 매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와 금속 자재로 기반을 다짐으로써 대나무가 습한 지표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면 폭풍 후에도 쉘터가 견고할 수 있습니다. 각 세대는 교육을 받은 후 캠프 건너편 IOM 배급처에서 자신들의 주거를 개선할 수 있는 자재를 받습니다. 모든 난민 가족들에게 더 나은 쉘터를 보장하는 것은 IOM의 주요 목표 중 하나입니다. IOM은 더 강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쉘터 개발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